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정말 눈 떠보니 월요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이 참 빨리 갔는데요.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를 훑어본다면 지금 뭐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에 주요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계속되는 어닝 시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부터 해서 국내 업체들까지 실적 소식 속속 들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한 주 또 호흡하시면서 그 전략들, 그 내용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보내고 나면 언제나 금요일장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또 한 주 출발 준비 시작해보죠. 일단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날은요, 3월 PPI,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데이터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 우려감을 좀 줄였죠. 투자 심리 개선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1% 이상 뛰었어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엔터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콜라보로 인해서 90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상승 종목 개수가 970여 개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굵직한 기대감 남아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터너라운드 기대입니다. 뭐 D램과 NAND 가격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고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왜? DDR5는 결국 돈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 한켠에 품게 되어 있죠. 자, 다만 이날장에서는 반도체나 좀 일부 2차 전지 셀 종목 위주로 혹은 자동차와 부품 등 그동안 올랐던 섹터에서 살짝 찰시련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 전지 셀, 우주항공, 로봇 등에서는 하락이 나타났고요. 금요일장 강했던 것은 포스코 그룹주였죠.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조선, 엔터,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시장 내에서 돈이 빠지지 않고 다양한 섹터로 붙어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자, 다만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융자가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금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신용자금이라는 점은 상당수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번 주는 코스피가 2,500, 코스닥이 900을 잘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이 될까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 빨간선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상대 강도가 훨씬 더 좋았어요. 글로벌 증시는 1월 고점 부근에 맴돌고 있다면 코스피는 1월 고점보다 이미 3% 이상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증권의 차트 자료인데요. 어찌됐건 왜 이렇게 코스피가 강했을까를 떠올렸을 때 모두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2차 전지일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좋아서 혹은 중국 모멘텀이 있어서 그랬다면 대만이나 중국 쪽도 좋았겠죠. 그런데 국내가 더 도드라졌던 건 결국에는 2차 전지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파워로 여기까지 더 강하게 왔는데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2차 전지의 변동에 꽤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실적 기대 이상 혹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4월 20일에 실적을 내놓을 거고 국내 업체들도 실적을 쏟아낼 텐데 그중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은 더 면밀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대 이상이 되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또 다음 모멘텀으로 보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 서프라이즈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국의 실물 데이터들이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짝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충분히 더 시세를 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반도체 업황 개선의 속도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으니 그 속도를 땡겨와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코스피 2500, 코스닥 900을 제대로 지키고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받아갈지 여전히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다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0.2에서 0.4% 정도의 하락이었어요. 금융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상승폭을 반납 후 낙폭을 조금 키우다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악재성 이슈가 된 건 이겁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긴축 더 강화해야 되고 그 강화한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해야 돼라고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뛰었고요. 실적 잘 나온 대형 은행주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다소 엇갈렸는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나 산업생산 등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소매 판매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 0.4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큰 마이너스 1%를 기록했죠. 미국의 GDP를 차지하는 70%가 소비입니다. 그쪽에서 조금의 둔화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경고의 시그널일 수도 있죠. 미국의 소비 둔화, 특히나 이번 소매 판매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자동차나 백화점이나 의류, 정말 개인들이 소비 지출을 하는 곳에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결국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등장합니다. 침체와 인플레 우려 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이날 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좋았던 소식은 이거죠.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이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들이 이자 수익이 짭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과정에서 예대 마진을 두둑히 챙겼고요. 거기에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슈로 인해서 지역은행, 중소형은행의 예금들이 모두 다 대형은행으로 옮겨온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이 들린 겁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은행위기 이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대형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은 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본인들이 위기 시 쓸 돈을 쌓는 것인데요. 결국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은행은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장에서도 대형은행주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지역은행의 주가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은 상승이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코메리카 등에서는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전반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느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도드라졌던 소식은 이거죠. 테슬라가 유럽 판매 전기차 가격을 또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전기차의 가격 경쟁은 다른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전기 트럭을 출시하면서 니콜라가 큰 타격을 좀 받는 모양이었죠. 주가 타격이 15% 급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리튬 쪽은 올랐습니다만 나머지 전기차 쪽에서는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보잉의 계속된 골칫거리죠. 737 맥스 부품 관련한 이슈로 납품이 일시 중단됐다라는 소식에 보잉 쪽에서도 다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였고요. 소식들 이제 들어가 보면요. 블룸버그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 XAI를 설립했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 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AI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해 왔었죠. 사실 AI 개발을 좀 늦추자라고 말을 꺼낸 것도 일론 머스크인데 어찌됐건 개발을 늦추자, 뭐 보완을 하자라는 내용들과 본인이 개발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봐야겠습니다. AI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테슬라 측이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투자자에게 일론 머스크가 AI 사업에도
투자를 해라라고 권유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GPU 만 개를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GPU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결국 AI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겠죠. 어찌됐건 한동안 AI 쪽은 3월 중순경부터 해서 시장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타이밍상으로도 한번 반등의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AI 쪽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베이에서 H100 칩이 4만 달러 이상 판매되고 있다. 결국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칩을 사다 쓰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칩 사용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픈 AI 측에서 챗 GPT-5 지금 우리 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심리를 살짝 꺾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I 쪽 다시 관심 받을지 한번 지켜보죠.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는 뭐가 될지 우리 고민하고 있죠. 2차전지가 살짝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기대주로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가 되겠고요. 순환매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원전, 신재생 로봇, AI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슈 타고 계속 톡톡 치고 올라가죠. AI는 사실 지난주에 뺐다가 이번 일론 머스크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 쪽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대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통일을 하고 주도주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원전 쪽도 어찌됐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원전이 한미분쟁 마무리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그동안의 분쟁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4월 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계기로 인해서 그 분쟁을 좀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한수원 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분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웨스팅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름의 합의안 등을 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 보도라서 조금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합의선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네요. 하지만 뭐 일단 불확실성을 좀 털어내는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일단 체크는 해두시고 트레이딩 대응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계속해서 매일 변압기 얘기 전해드리고 있죠. 작년 11월부터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으로 인해서 전력망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이 변압기나 송배전 사업들은 그동안 멕시코에게 물량 다 뺏기고 침체되어 있었는데 신재생이 구세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면 송배전망을 확보하고 변압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기차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충전을 엄청나게 이 변압기를 엄청나게 설치했던 때가 1950년에서 70년 인데 당연히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 노후화됐겠죠. 이 노후화된 변압기들은 전기차 충전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변압기 교체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거기다가 또 주말 사이에 추가된 소식이 있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 시장, 지금 돈 문제로 인해서 이걸 민간과 같이 손잡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이것도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겠죠. 다만 그렇다면 송전 시장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전선이나 송배전이나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계속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LX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등의 관심이죠. 다만 현대일렉트릭 등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필요해 보입니다. 변압기 쪽은 지속 관심을 두고 있네요. 자, 2차전지 뉴스가 쏟아집니다. 참고 정도 하시죠. LG화학이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삼성 SDI가 지금 북미 가동 공장이 제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배터리 비중은 있습니다만 북미에서 돌리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삼성 SDI 밸류체인 봐야 된다 이런 뉴스 등도 나왔고요. 미국의 충전기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서 순환이 돌았습니다만 충전 쪽은 조금 미약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난주 내내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있습니다. 일정 속 힌트 찾아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산 맥스코에서 EPR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이 있었습니다. EPR 붙으면 어찌됐건 그린 수소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이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 일정이 정확히 좀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 이번에 스타쉽 모멘텀 받고 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중국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쏟아질 겁니다. 확인하시고 건설기계나 철강이나 중국에 대한 민감도 높은 섹터는 봐야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 오전 7시에 넷플릭스 실적 나오고요. 목요일은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올 겁니다. 굵직한 업체들의 실적인 만큼 잘 점검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호흡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여러 뉴스 조각 등을 모아왔고요. 이제 섹터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2분기 들어서는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게 그래도 경기 민감주, 좀 무거운 종목들 얘기도 네.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학 관련해서 이슈를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석유화학 업종 자체는 지금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성적표, 실적에 대한 전망도 먹구름이 크게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지금 재고 비축 수요가 나타나면서 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적자가 전환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 분기에는 4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거보다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들어서는 그래도 나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대한유화 체크해보면 역시나 1분기의 영업이익이 419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절반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체크해볼까요? 일단 영업이익이 앞서 봤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분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1913억 원가량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6천억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가량 빠지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230%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배터리 소재 같은 신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선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쪽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수익성 지표로 볼 수 있는 에틸렌 스프레드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월과 2월 대비해서 3월에 $283로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4월도 12일까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월 $25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는 $223로 전 분기 대비해서 14%가량 성장한 상황입니다. 이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보면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의 가격을 뺀 것으로 보통 $300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작년 7월에 $115까지 떨어진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다가 전방적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동반이 돼야지 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좀 시각,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쪽에서 감산 얘기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나프타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전방 수요가 더딘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증설이 나타나면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든 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든 나프타가 반등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수요가 회복이 되는 게 최우선인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련주들의 시세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석유화학 업종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애경케미칼 8% 정도 강세 나타냈고요. 일단 4월 들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본다면 뭐 뚜렷하게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체크하긴 어렵겠지만 애경케미칼이 4월에도 올해 들어서도 70%가 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역시나 석유화학과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경케미칼 쪽에서는 2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봤듯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지 관련주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성이 시간외 거래에서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14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오는 17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이 전해질의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하는데요. 당사의 재고를 증가하고 원가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잠정적으로 가동을 멈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출액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감소하게 되는 매출액의 규모가 922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매출액의 15% 가량 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후성의 주가가 크게 밀린 건데요. 관련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저희가 해제 타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가나 안 가나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4월 14일 금요일에 타이어 관련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기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쪽이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8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전기차가 잘 팔린다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2030년에는 16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00억 달러였었는데 4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타이어의 교체도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차는 무게가 일반 차량보다 최소 20% 더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수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용 타이어가 일반 차량 대비해서 짧기 때문에 지금이 딱 교체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전기차용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타이어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어 코드 기업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관련주들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들 금요일장에서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금호타이어가 7% 가까이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넥센타이어도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올랐었고 올해 들어서도 관련주들 흐름 괜찮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타이어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이 소음 저감에 집중을 하면서 신제품을 잇따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온을 출시했고요. 올해는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판매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독자 기술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종부터 후성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의 다양한 분야들이 또 화장품도 그렇고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을 복귀해봐도 이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광물이라던가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물자원민족주의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석유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광물전쟁이다. 그래서 G7이 이 핵심 광물에 1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KB에서는 이 광물 얘기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행보를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냈었고요. 3월부터 관련한 내용을 같이 저희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움직임이 포스코 그룹이 잘 되어 있고 니켈 등의 광물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나름의 그동안 오랜 준비를 해온 것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필바라 미네랄 이런 광산 쪽에서 인도네시아 혹은 호주 쪽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을 확보하고 거기서 수직 계열화 시키는 움직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 니켈 확보전에서 충분히 포스코 그룹은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포스코 그룹주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 주간 흐름 놓고 봐도요. 포스코 엠텍 26%, 포스코 인터내셔널 24%, 스틸리온, 포스코 DX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가로친 것은 전 사명입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드릴 거고요. 포스코 엠텍은 올해 260%나 올랐네요. 지난 금요일 개장 전에 저희가 목간 포스코 그룹주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봤고요. 그때 당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에너지 제3의 성장 동력으로 쓰겠다라며 에너지 쪽에 강력한 투자 비전을 발표했던 점을 주목했었고요. 이때 놀라웠던 게 시총이 지금 한 4조 원인데 이걸 23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날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에 투자하면서 상사 는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사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때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당일에 한 20% 이상 올라가는 흐름도 장중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가 제2의 에코프로 그룹주처럼 관심을 잔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또한 지금은 조금 과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과 이 정도 상 승률이 아닌 업체들은 좀 따로 봐야 될 것인지 장단기 호흡도 그렇고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는 철강주가 강세였어요. 하이스틸, 한국주강, 금강철강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산 냉형 강판에 부과했던 상계관세 이것을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소마진이라는 것은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덤핑 조사 종결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죠. 이건 2015년도부터 끌고 왔었던 문제인데 이 부분의 부담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이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철강 섹터 최근 외국인이 그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있었겠죠. 모멘텀은 이렇습니다. 열형 강판이나 냉연도 금제와 같은 이 철강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가 되는 건 바로 철강석 가격의 반등이겠죠. 작년 하반기보다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업체들이 열연 설비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동안은 그 공장을 보수하는 동안 쓰지 못할 거고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작년 철강 생산 이하로 이번에 올해 생산량을 조금 작년보다 낮게 책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여러모로 철강 가격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한 모멘텀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작용되고 있습니다. OECD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반등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나 이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도 중국에서 는 보복 소비가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진 않으나 언젠가는 올 중국 모멘텀을 본다면 철강 기계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 강하네요. 글로벌 장 그 네. 어느 곳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강합니다. 코스피 2500, 코스닥 900선 위로 올라왔고 이제 실적 시즌이고 2차 전제 변동에 따라 그것을 잘 지켜낼까 좀 관건인데요. 네. 시장 시각 어떻게 두십니까? 뭐 일단은 지난주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코스닥도 강했죠. 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고 코스피는 일주일 내내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00포인트 중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초에 그 에코프로 BM이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잘 가던 섹터가 무너질 때 시장이 같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금융주 실적이 뭐 이게 뭐 3월달 SVB 사태가 반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5월 초까지 특히 이제 4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좀 횡보세 크게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전환시킨다라면 이번 달 월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큰 어떤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나 뭐 주도주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아주는 어찌됐건 수급을 끌고 가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주 세 장만 좀 코멘트 듣고 싶은 게요. 미국 대형사들의 견조함을 확인하고 보니까 네. 국내 은행주들도 정말 저평가돼 있잖아요. 항상 저평가돼. 네, 항상 저평가돼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좀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 조금은 약간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중립? 왜 그러냐면 네. 연초에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월 달에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었다가 지금은 다 이걸 다 반납하고 그 밑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뭐 금리라든지 혹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행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다시 또 확인이 되면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들의 은행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약간의 이제 개별 그 은행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의 어떤 저평가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뭐 모두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하락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1월 달, 2월 달 고점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리기에는 네.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방이 뚫려 있는 건 아닌데 상방 역시나 뭐 가파르게 뚫고 올라갈 힘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학 섹터로 가볼게요. 화학도 뭐 여러 분야가 있죠. 화장품부터 해서 각종 소재사 혹은 전통 석유화학, 뭐 타이어 등이 있는데 후성의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타이어주가 견조하다. 화학에 대한 기대감도 전통 석유화학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이 중에서 좀 초점 어디에다 맞춰볼까요? 뭐 일단은 기승전 뭐 전기차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타이어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SUV 판매가 여전히 잘 되고 네. 있고 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두 개의 공통점은 일반 세단보다 차량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타이어를 더 큰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 타이어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류 비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관계자가 미팅을 했는데 타이어 회사는 아니고요. 그 물류 비용에서 엄청난 그 흑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적자를 예상을 했었거나 혹은 뭐 약간 흑자를 생각을 했는데 물류 비용 덕분에 뭐 한 5,600억 이상 흑자가 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이 타이어에서는 무조건 물류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거든요.
특히 해운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 이러한 운송 물류 대란도 많이 해소된 부분들도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화학세터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앞에서도 다 브리핑해 주셨습니다만은 스프레드, 주요 제품들의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화학 업황에 대해서의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주요 업체들 보면은 여전히 좀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주가는 뭐 흑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적자에서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주가 탄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TKG 슈케미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금호타이어 같은 기업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화학 업종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외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화학이긴 한데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화학 업종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바닥에 있거나 혹은 다시 이제 지난 그 10월 달에서 연말이 작년 연말 좀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 TKG 유캠스, 금호타이어로 화학 섹터에 대한 내용들 일단 2차 전지 색을 살짝 뺀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이렇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가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철강주가 강세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강세에 대한 뭐 저희 지속적으로 얘기를 네. 나눠왔었고 포스코 홀딩스 등을 몰고 가서 이제 철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시간 외 철강의 강세 이어받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몇 번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은 묶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난주에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줬었던 것들이 중국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17%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2300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금액은 그 규모는 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뭐 폐쇄적인 상황이었고 그렇죠. 올해는 그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좀 개발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던 부분들을 자국에서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조금 더 반사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유럽은 지금 러브 전쟁 때문에 생산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조업일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들 철강 구리 같이 보신다라면 뭐 전 풍산, 이구 산업 같은 기업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뭐 슈스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 이구산업, 뭐 구리 쪽의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짚어주신 거고요. 휴스틸은 미국 공장 모멘텀이었습니다. 저희랑 호흡하셨던 종목 중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간략하게 AS, 뭐 매수 혹은 매도 보유? 뭐 아직은 좀 보유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보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어떤 빠르게는 뭐 한 달 전에, 뭐 한 2, 3주 전에 또 늦게는 2, 3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그 이슈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또 포스코 그룹 내에서 계속 소나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이상한 그 매도, 급락세가 나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뭔가 엄청난 자금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속 보유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신 거고 신규 매매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일전에 대표님의 별명은 리오프닝 유였어요. 네. 그런데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연되고 그 이후로는 별로 리오프닝 쪽에 일부만 관심을 네. 두고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여행, 미용, 의료, 엔터 모두 약간 리오프닝과 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순환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좀 시장이 좀 쉬어갔을 때 최근 1, 2주 흐름을 보시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거기서 좀 분발했었던 섹터가 일단 미용 의료기기죠.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지난주 막판에는 또 엔터주들이 또 힘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소비 이런 부분들인데 뭐 공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연이 해외 공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든 일본이든 관광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 연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연말 대비해서 한 70%,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소비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소비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미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는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공연이라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지만 여전히 요즘에는 오르는 종목이 계속 가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뭐 인바디,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별로 하나씩 얘기해 주셨네요. JYP 엔터, 클래시스, 인바디로 축약해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